멀티히트 추신수 17득점 대승을 거뒀던 텍사스입니다. 예, 텍사스의 볼티모어 마운드 붕괴 작전에 추신수 선수도 동참을 했습니다. 삼진이 3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내야 안타와 2루타를 기록하면서 6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고요. 타율이 2할 7푼 8리로 조금 올랐습니다. 5회를 제외한 7이닝 동안 득점을 쌓았던 텍사스는 17대 8 대승으로 볼티모어를 꺾었습니다. 추신수 선수도 좋았지만 이제 투수 오승환 선수는 최근 더 대단합니다. 예, 콜로라도 이적구 4경기를 포함해 12경기 연속 무실점. 어허. 3일에는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었던 몰리나 선수를 땅볼 처리하기도 했고요. 평균자 책점은 2.47이 됐습니다. 콜로라도는 2대1로 앞서던 9회 리드를 빼앗겼는데 데이비스 선수가 첫 타자를 잘 잡고도 3연속 안타를 맞고 2실점, 결국 끝내기를 허용했고 오승환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16호 홀드를, 데이비스 선수는 5호 블론세이브를 기록하게 됐네요. 팬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류현진 선수가 재활 등판을 소화했습니다. 예, 세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싱글A 재활 경기에서 가볍게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3회와 4회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들을 잘 처리했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저스는 현재 잘 나가고 있는데 에이스 역시 커쇼였습니다. 예, 7월 이후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3일 미러키전에서는 1회부터 폭투로 실점을 허용했는데 결국 6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요.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또 평균자책점은 2.55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금 주춤했던 오타니 선수가 대타로 나왔다고요? 예, 투수 복귀 준비와 타격을 병행하기 힘들어지니까 요즘에 조금 힘든 오타니 선수인데 템파바이와 경기에 대타로 나섰고요. 오늘 경기에서 삼진으로 아쉽게 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에는 캐치볼까지 하면서 마운드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삼진을 당하면서 타율은 2할 5푼 7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